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죠. 카드레칙방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강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인데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주의해라. 다리 사이의 누룩과 헤로드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는 빵이 없어요 하고 수군거렸더니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오늘은 말씀 안 하시면 내가 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보는데 학교에 23년 있다가 시드니 호주에서 4년, 지금 5년째 이제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만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복음의 이런 이해도 학문적으로는 이해했겠지만 사람들 삶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깊이 있다 보니까 복음 말씀이 정말로 저에게는 현실이고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강론하고 또 나누고 대화, 저 대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우들은 너무 착하고 열심한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하고 유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가 아니죠, 당연히. 바로 예수님이 빵인데, 빵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합니다. 보이는 빵, 먹는 빵, 우리가 성지상사가 예수님을 몸을 이는 내 몸이다 하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이해도 못 했느냐?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아직 이해 못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감정, 감각 안에서 저는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냐?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또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완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자기가 생각할 때그 합당한 것,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위험한 거는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너무 좋지만 제시해서 함께 하려는 것은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내 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을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보고, 듣고,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때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하시잖아요. 나의 경험만, 또내그 시선만, 또내 이해력만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담기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천명은 먹인 기적,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얘기하면 몇 광주를 남았냐? 12개입니다. 7개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그리스도교의 삶을 산다는 첫 번째는 수행하는 기도 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군중들, 하느님 백성들, 이웃이죠. 이웃을 잘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내 시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 자기 본성을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될때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패, 바리사의 노릇과 헤롯의 누룩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바리사이의 노력이라는 것은 자기들 전통만 고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사이의 노력은 무엇이냐? 바로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바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발효하거나 또 부패하게 하죠. 발효하는 건 너무 좋지만 부패하게 하는 위선이라는 것이죠. 변질되게 하는 부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룩은 정말 효모냐? 다시 말하면 그 발효시키느냐, 부패하느냐에 중요한 식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사에게 누룩이라는 것은 자기 전통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고집하는 거예요. 헤로데의 누룩은 뭘까요? 왕인데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로마 점령군의 협력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 경제적 부유함을 느끼는 거죠. 헤로데 같은 경우에는 누룩은 바로 민족과 백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안위와 부귀만을 추구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기피하는 것, 정의나 정직에 관심이 없는 것, 결국 불의와 부정직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전통만 고집하는 바리사이, 그리고 지상에서 자기만 잘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허락하는 헤로데. 우리 이 사회를 잘 봅시다. 헤로데의 노력이 많습니까? 바리사의 노력이 많습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공통점은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전통, 자기 안위. 따라서 자기가 원하고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이웃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냐면 저는 태안본당에 있으면 천천히 이 기도에 대한 부분도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웃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본성, 알아차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3월 19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그리고 마르코 복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짝 부부 피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천천히 제가 수련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에 대한 것도 천천히 한땀한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경청에 집중하는 것이고 행동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편리하긴 한데 너무 빨라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기다림의 그런 그 사회가 많습니다. 기다림.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 여유 있고 기다림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 7, 80년을 빨리빨리만 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이 최고의 마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 도스토옙스키이고요. 어제 제가 34주년 사제소품 받은 것을 우리 사목 위원들과 또 많은 교부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심성의껏 천천히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